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녹두죽을 한번 끓여보겠습니다. 녹두는 제가 종이컵 두 컵을요, 딱 물에 불렸습니다. 4시간 이상, 보통 저는 자기 전에 좀 많이 불리거든요. 그럼 아침 되면 이렇게 콩이 다 불어 있습니다. 콩이 다 불어져 있으면 이거를요, 제가 콩을 몇 번 씻었거든요. 씻어서 불리시면 돼요. 불려진 콩을요, 이렇게 받치셔가지고 이걸 한번 이제 헹구시면 돼요. 이거 다 씻어놓은 콩이기 때문에 한 번만 헹구셔가지고 자, 이렇게 냄비에다 넣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부어줍니다. 1000ml 부어줍니다. 500ml 두 개 부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푹 삶아주는데요, 콩이 툭툭 터지도록 삶아줍니다. 이렇게 불릴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요, 마른 콩 씻어서 바로 넣어가지고요, 이렇게 푹 삶으시면 돼요. 끓이는 시간을 조금 더 주면 되고요, 불린 콩은 끓이는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삶아볼게요. 녹두죽에는 들어가는 게 쌀을 불려서 넣거나 아니면 나중에 밥을 넣으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쌀을 불려서 넣는 거 할게요. 보통 1인분 계산할 때 소주잔 하나 계산하시면 되거든요. 이 녹두죽이 한 3-4인분 되니까 저는 소주잔으로 3개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씻어왔습니다. 이렇게 씻어서 물을 부어가지고는요, 불리겠습니다. 이게 녹두가 삶는 동안에 이렇게 불려놓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녹두죽은 조절을 못해서 너무 이렇게 뻑뻑하게 되면 나중에 식었을 때 너무 되직하게 되니까, 물과 쌀을 불린 걸 넣어서 끓였을 때 그 조절을 잘해야 돼요. 조금 약간 묽은 듯이 끓여놓으셔야지 이게 식으면서 밥알이 퍼져서 이렇게 너무 되직하지 않게 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불을 켜서 삶을게요. 자, 이렇게 녹두콩이 이제 끓고 있거든요. 끓은 지 얼마 안 돼서 안 터졌거든요. 이거를 조금 툭툭 터지도록 좀 오래 삶을게요. 자, 이렇게 녹두가요, 이제 한 30분 끓었습니다. 이렇게 불린 녹두는 한 30분 끓으면은요, 껍질이 터지거든요. 이러면 수저를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부서집니다. 다 부서지면 다 된 거거든요. 불 끄고 조금 식힌 다음에 체에다 걸을게요. 너무 뜨거워서 위험하니까 조금 한김 좀 날린 다음에 껍질을 걸러내겠습니다. 이제 다 이렇게 녹두를 이렇게 다 식혔습니다. 식는 거 너무 뜨거울 때는 만지기 위험하니까 한 김 좀 날리고 손으로, 맨손으로 만지기 딱 좋을 정도로 식혀가지고요. 다분히다 넣고 수저로 이렇게 해서 걸러줍니다. 껍질은 이제 빼주는 거거든요. 알맹이는 밑으로 빠지고 껍질은 위에 남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물을 조금씩 부어가면서 하시면 돼요.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은 나중에 죽이 묽어지니까 일단 500ml 가지고요, 살살 부어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주걱으로 쓰는 것보다 장갑을 낀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더 쉽더라고요. 그래서 식힌 다음에는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주물러가면서, 물이 부족하면 물을 이렇게 조금씩 부어가면서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앙금은 밑으로 다 깔았고 위에는 껍질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몇 번 하면은요, 앙금 밑으로 나오죠. 그리고는 위는 자꾸 이렇게 물을 부어가면서, 물에다가요 이렇게 씻어가면서 하면은 앙금이 더 잘 빠지거든요. 껍질만 남기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걸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다 걸러주셔야 돼요. 물을 많이 넣으면 녹두죽 맛이 조금 연해지고요, 물을 조금 적게 잡으면 녹두죽 맛이 진해집니다. 저는 물을 500ml만 더 추가할게요. 넣고요, 또 부족한 물은 이 물로 다시 여기다가요, 물이 부족하면 이 물에다 다시 넣고 이렇게 흔들어서 이렇게 또 걸러주시면 돼요. 껍질 이 정도면 다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또 이거는 버리고요, 버리기 아까우시면 이거를 하단에다가 넣고 걸음하시면 돼요. 또 여기다 부어주고요, 이렇게 잡고 또 이렇게 아까처럼 다시 걸러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앙금을 다 걸러주시면은요, 여기다가 아까 녹두를 삶았던 냄비에다 도로 물을 붓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500ml 담았던 물을, 남은 거를 넣겠습니다. 해서 이제 끓이면서 밥을 넣고 이제 다시 끓이면 돼요. 자, 이제 불을 켜고요, 지금은 조금 불을 중불 했습니다. 너무 강불하면 이것도요, 안 저어주면 밑이 이렇게 앙금이 가라앉아가 타거든요. 그래서 계속 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 끓으면은요, 아까 불려놨던 이 쌀을
넣고 끓이시면 돼. 이렇게 한 15분만 이렇게 끓여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뚜껑 덮어놓으면 나머지 이제 뜸도 들고 퍼지고 하거든요. 이렇게 저어주면 거품이 생기는 거는 괜찮거든요. 이렇게 끓으면 이게 거품이 생겨요. 그러면 거품은 이렇게 걷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계속 끓여놓고 마지막에 이제 남는 거품 해결하시면 돼요. 안 저어주면은요, 부글부글 위로 거품이 올라오면서 넘쳐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면서 끓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저어주는 동안은 불을 이렇게 강불로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저어줄 때는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을 때는 끓으면은 이제 금방 아니까 하셔야 돼요. 이게 끓기 시작하면 바로 넘치거든요. 이렇게 저어준 다음에요. 쌀을 지금부터 넣어서 끓이셔도 되는데요. 쌀은 끓고 나서 넣는 게 나아요. 왜냐면 쌀이 자꾸 밑에 가라앉으면 그게 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쌀은 끓고 나서 끓여줘야지 이게 끓는 힘으로 쌀이 자꾸 움직이잖아요. 아래 위로. 그러면 이제 쌀이 밑에 안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덜 탑니다. 이게 국물이 끓고 나면 쌀을 넣어주겠습니다. 끓으려고 하죠. 그러면 아까 불려놨던 쌀을 넣습니다. 이게 끓을 때 옆에 지키고 안 있으면 금방 넘치거든요. 이게 죽은 간단해 보이지만 정성이거든요. 그게 한눈 팔거나 다른데 움직이시면 안 돼요. 죽은 끓이는 동안에 옆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넘쳐요. 넘치면은 또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저어줘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팥죽이나 녹두죽 이런 거를 삶아서 믹서기에다 이렇게 갈아서도 하시던데요. 전 안 해봤지만 괜찮으면 그렇게 하시는 것도 편할 것 같아요. 불을 낮췄습니다. 이제 끓어오르면 불을 좀 낮춰놓고 저어줄게요. 약불이거든요. 낮춰서 천천히 끓여주겠습니다. 한 10분만 일단 끓여주면 밥알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러면 한 5분만 더 끓이다가 불 끄고 또 뚜껑 덮어놓으면 나머지 뜸이 다 들 겁니다. 팥이나 녹두 이런 앙금은 잘 가라앉거든요. 그래서 안 저어주면 냄비 바닥이 타게 됩니다. 쌀 대신에 밥 넣으시면은요 더 빨리 돼요. 밥알은 퍼지는데 시간이 빨리 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끓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좀 이따 다 끓이고 나면 마지막에 소금 간 하시면 끝이에요. 이제 한 10분쯤 끓였는데요. 밥 이렇게 쌀알이 거의 우리가 먹는 밥알만큼 커졌습니다. 조금 더 퍼져야 되겠죠. 죽은 조금 더 퍼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5분 더 끓여줄게요. 자, 이제 죽이 다 됐으면 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소금을 처음부터 너무 많이 하시면 짜면은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처음에는요, 한 반 스푼만 넣어볼게요. 이렇게 간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약간 소금이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약간 의심스러울 정도로 그런 약간한 그런 간 있죠. 그 정도 간만 맞춰 놓을 겁니다. 간을 조금 약간만 맞춰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실 때 다른 반찬, 뭐 김치나 다른 거 있으면 같이 드실 수 있거든요. 이거 죽 간이 너무 짜면은 이렇게 배려요, 배려. 이렇게 다 됐습니다. 이제 한 밥알이 거의 다 퍼졌거든요. 뚜껑 덮어놓고 이제 5분만 놔두면 뜸도 들고 또 덮어지고 이제 처음에 끓일 때는요, 약간 훌렁할 정도로 이렇게 끓여놔야 돼요. 지금 바로 드실 거면은 더 끓이셔야 돼요. 한 5분 이렇게 더 끓여줘가지고 죽을 밥을 더 퍼져야 되고요. 지금 바로 드실 거 아니면은 이렇게 불을 꺼서 뚜껑 덮어놓고 5분만 기다리시면 이 밥알이 더 퍼지거든요. 이렇게 죽을 약간 묽은 듯 안 묽은 듯 이렇게 죽을 끓여놔야 나중에는 이게 농도가 맞아요. 식었을 때도 농도가 맞고. 근데 지금 끓일 때 죽 농도를 빡빡하게 맞춰놓으면은 나중에 남으면요. 죽이 딱딱하게 조금 그렇게 돼요. 좀 죽이 좀 너무 뻑뻑해져요. 농도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죽을.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드시면서도 끝까지 약간 촉촉한 죽 드실 수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불을 끄고 뚜껑을 덮어놓고 5분을 뜸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덮어놓고 5분을 뜸들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5분 정도 뜸을 들이면은요 이렇게 되거든요. 아까는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묽었잖아요. 이제는 조금 밥알도 많이 퍼지고 해서 이렇게 걸쭉해졌습니다. 죽 농도가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빡빡하면 나중에 드실 때 죽이 빡세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훌렁한 그 정도의 농도 이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국대접으로 한 세 그릇은 충분히 나옵니다. 녹두죽이 다 되었습니다. 상의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